좀 더 달려도 될까요? 네, 달려주세요. 아니요. 좀 달려주세요. 달려주세요. 땡? 더 땡, 더 땡. 따르맹이의 장점이 뭔가요? 지구를 사랑하는 장한낮. 지장 1번. 지장 2번입니다. 우리의 지장템은 바로 짠, 자전거입니다. 따릉이 앱이 있어요. 이렇게 앱에서 대여부터 반납까지 되게 간편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용권이 1시간짜리가 있고 2시간짜리가 있죠. 1시간이나 2시간밖에 타지 못하는 건가요? 아, 그거는 아니고 1시간권을 끊었으면 1시간 내에 반납만 만약에 하잖아요. 24시간 동안 무제한으로 대여하고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오, 종유권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긴 한데 이게 공공자전거다 보니까 누군가가 독점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대여하기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누르면 QR코드를 인식할 수 있는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QR코드를 인식을 해서 자전거를 빌려볼 건데요. 네. 오, 오늘 갑시다. 오늘 이렇게 높이가 낮으세요? 이렇게 작지 않은데? 비밀이 있나 보네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네. 따릉이 타면 뭐가 제일 좋으신가요? 탄소 배출이 아무래도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서 적으니까 환경적으로 도움이 되는 걸 딱 금방금방 체감을 할 수가 있는 점. 약간의 단점이 있다면? 아직 얘기 덜 했어요. 아, 네. 자전거가 되게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이라 이런 심폐 기능에도 되게 좋고 근력을 키우는 데도 되게 좋고 칼로리를 소모하는 데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해요. 좀 더 달려도 될까요? 네, 달려주세요. 아니요. 좀 달려주세요. 달려주세요. 더 땡? 더 땡, 더 땡. 따릉이의 장점이 뭔가요? 잠깐만요, 하는데요? 앞으로 갈까요, 저기로? 네. 들기야! 자전거! 힘들어요? 그렇게 체력이 약해서야. 따릉이 오래 타셨으니까 네. 따릉이의 좋은 점은 뭔가요? 제가 체감하는 가장 큰 장점은 일단 애매한 거리를 이동하기 되게 좋은 교통수단인데요. 걷기에는 좀 먼데? 그러니까 한 30분 걸어야 돼요. 그렇다고 택시나 뭐 버스를 타기는 교통비가 좀 아까울 때 그럴 때 저는 이제 따릉이 전기권을 꺼놔놨기 때문에 가까운 정류소를 찾아서 QR을 찍어서 자전거를 빌려가지고 타고 가면 금방 가죠.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장점이 있나요? 저는 이게 아무래도 앱으로 빌리는 거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이나 노인분들이 빌리는데 좀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타고 다니면서 보면은 저희 엄마뻘?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도 이런 따릉이를 타고 다니는 게 보이니까 대중적인 그런 교통수단이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요즘 따릉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거 알고 계시죠? 맞아요, 맞아요. 아까도 따릉이 네. 타는 사람들 꽤 보이더라고요. 작년 3월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 한 66% 정도가 이용률이 올라갔다고 해요. 근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좀 사람들끼리 접촉을 꺼리잖아요. 코로나 시국에 되게 비대면 교통수단으로 각광을 받은 거예요. 네. 단점이 있을까요? 내가 만약에 자전거를 빌리고 싶어요. 근데 갔는데 대여소에 자전거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없는 경우가 있고 앱에 숫자가 1이 떠 있어가지고 갔는데 누가 방금 빌려갔거나 아니면 고장난 자전거거나. 또 하나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면 지금은 조금 많이 나아졌는데 고장난 자전거들이 굉장히 많이 배치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좀 있었고요. 저희가 여기 여의도로 온 이유가 있잖아요. 제가 굳이 여의도를 선택한 이유가 자전거 타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 갖춰져 있는데 당장 여의도를 벗어나서 조금만 나가보면 이 마포대교만 건너가 보면은 자전거 전용 도로가 사라져요. 타고 있는 저는 어디로 네. 가야 되죠? 인도로 가야 될까요? 차도로 가야 될까요? 아 이거 저 알아요. 뭐예요? 이거 차도로 다녀야 되지 그렇죠. 않아요? 차도로 가야 되는데 무서워. 그게 차도에 자전거 전용 도로라고 딱 구분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끝에 차선에 자전거 전용 도로라고 적혀 있는데 사실상 그 도로를 달리는 거는 그냥 자동차들이죠. 자전거가 달려도 돼요. 달려도 되는데 좀 위험하다 보니까 인도로 다니는 게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따릉이는 정말 인도로 다니는 경우가 많은 공유자전거 시스템은 굉장히 잘 되어 있지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도 잘 갖춰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또 있습니다. 자전거가 또 되게 좋은 게 좀 무릎이 안 좋은 편인데 관절에 무리가 많이 안 가는 운동이라고 해요. 자전거를 타면서 즐겁게 체중 조정도 할 수 있겠네요. 체중 뭐요? 들켰다. 이제 좀 쉬셨나요? 이렇게 화나죠? 예. 가보겠습니다. 아유, 같이 가요. 왜요? 뭐 왔어요? 같이 있는 채로 하죠. 같이 안녕. 같이 있는 채로 하죠. 네. 자동차나 버스 같은 교통수단을 굴릴 때는 화석연료를 태우잖아요. 그럼 그 과정에서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되는 배기가스가 굉장히 많이 배출이 돼요. 근데 자전거는 어떻게 움직이죠? 사람 동력으로 이렇게 움직이죠. 그렇죠. 시민 한 명이 1km를 가는데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이 승용차는 150g, 버스는 50g, 지하철은 30g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자전거는 배기가스가 없다고 봐도 되니까 굉장히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2020년 기준으로 우리 시민 한 명당 1년에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이 무려 12.5톤이래요.
진짜 많네요. 그쵸,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네. 근데 제가 이 따릉이를 이용을 하다 보면은 앱에서 그 이용 내역에 들어가면은 내가 한 달 동안 얼만큼 이동했는지, 그 다음에 칼로리를 얼마나 소모했는지, 저 새가 비명을 지르네요. 아, 미치겠어. 제가 쫓아보니까. 갔나요? 제가 마음에 드나 봐요. 아직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앱을 보면은 이동 거리, 이용 시간, 소모 칼로리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탄소 저감량이 나와요. 그럼 내가 이용하면서 얼마나 많은 탄소 배출량을 줄였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아, 환경을 지키는데 내가 일조를 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타다 보면은 되게 뿌듯할 것 같아요. 엄청나게 뿌듯해요. 그러면은 네. 이게 서울시에서 하는 거니까 이거 따릉이를 타면은 네. 돌아오는 혜택 같은 것도 있나요? 에코 마일리지라고 전기, 가스, 그다음에 수도 요금을 만약에 내가 쓰는 게 좀 절약을 했다. 그러면은 그만큼 마일리지를 쌓아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공과금을 납부하는 데나 여러 가지에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일리지 제도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작년인가부터 이 따릉이 이용을 하면 그 에코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겠다는 그런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실제로 도입된 거는 아니고요.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도입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경제의 장점 중에 하나가 친환경적인 소비활동이라는 게 있는데요. 불필요한 자원 소비를 줄이고 자원 활용도를 높일 수 있어서 라고 합니다. 공유자동차 한 대당 자동차 9대에서 13대 정도를 대체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걸 보니까 굉장히 친환경적인. 그리고 또 보면은 경기도의 고양하고 수원, 그리고 저 밑으로 내려가면은 여수나 순천 같은 도시에도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자전거가 달리면서 공유경제를 실현을 하고 있다고 해요. 앞으로 좀 이런 공유자전거가 전국적으로 조금 더 많아졌으면 하는 게 저희의 또 바람입니다. 저희 이제 뭐 해야 되죠? 아, 바로 지장 찍을 시간인데요. 그렇죠. 아, 중요한 네. 시간이 돌아왔죠. 공유 자전거가 환경에 도움이 된다면 이렇게 하나 찍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공유 자전거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면 지장을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저는 되게 오랫동안 따릉이 이용을 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이용을 할 건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을 얘기를 하자면 서울 내 자전거 도로가 잘 구비가 안 됐다는 게 한 가지 좀 아쉽고요. 수익성보다는 이게 얼마나 공공에 도움이 되는지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적자가 얼만큼이 났는지 그런 거를 따지기보다는 이러한 사업이 얼마나 친환경적이고 또 시민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해서 이 사업이 조금 오랫동안 유지가 됐으면 좋겠는 바람이 하나 있습니다. 따릉이 우리 오래 보자. 따릉이 오래 보자. 오늘은 공유자전거가 총 4개의 지장을 받았는데요. 여러분들은 공유자전거 몇 개의 지장을 주셨나요? 혹시 나만이 알고 있는 환경템이 있거나 지장에 소개해주고 싶은 아이템이 있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안녕. 서울시에서 잠깐만. 아, 웃으면 안 되는데 오늘 또 뺨을 쳐야 되나?